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숨하실 TV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고 최근 여론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 최근에 환경 단체 또 산림 분야 또 정부 기관 등에서 여러 가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탄소 중립이란 무엇인가?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사실은 탄소를 제로화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탄소 중립이 도대체 뭐냐? 방송에도 많이 보도되고 또 많은 신문에서도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탄소 중립은 단어를 이해도 못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드려도 탄소를 제로화 만드는 것이 탄소 중립입니다. 그래서 탄소를 제로화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친환경 시설이라든지 또뭐 나무를 많이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수마시 TV에서는 탄소 중립에 대해서 탄소 중립이란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소 중립이란 개인, 회사, 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그래서 이는 2016년에 발의된 파리 협정 이후에 121개 국가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기후 동맹에 가입하는 등전 세계의 화두가 된 그런 상황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인 회사 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탄소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 이제 탄소 제로 운동이자 탄소 중립인데요. 온실 가스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이제 철저히 계산해서 탄소의 양만큼 나무를 심거나 풍력, 태양광 발전과 같은 청정 에너지 분야에 투자해서 오염을 상쇄한다. 탄소를 상쇄한다. 그것이 바로 탄소 중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에서는 2008년 2월 18일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에너지관리공단, 환경재단 등 21개 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3차 기후변화 주간에 탄소 중립 개념을 도입해서 이산화탄소를 상쇄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했죠. 그리고 또 2020년 7월 7일에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를 결집해서 탄소 중립을 노력을 확산하기 위한 탄소 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발족해서 활발히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은 2016년 발의된 파리 협정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121개 국가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기후 동맹에 가입하는 등전 세계의 화두가 됐죠. 그래서 여기에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기후 변화의 심각성이 더해져서 인식이 확대되고 있죠.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LEDS라 그러는데요. LEDS의 유엔 제출 시한인 2020년 말로 다가오면서 주요국의 탄소 중립 선언이 가속화 되었습니다. 실제로 2019년 12월 유럽연합을 시작으로 해서 중국 2020년 9월 22일, 일본 2020년 10월 26일, 한국 2020년 10월 28일 등의 탄소 중립 선언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2020년 12월 7일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등 3대 정책 방향에 탄소 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를 더한 3 플러스 1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는 2050년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했죠. 또 3대 정책 방향에 따른 10대 과제로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업 구조 혁신, 미래 모빌리티 전환, 도시 국토 저탄소화, 신유망 산업 육성, 혁신 생태계 재편 구축, 순환 경제 활성화, 취약 산업 계층 보호, 지역 중심의 탄소 중립 실현, 탄소 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등이 제시되어서 탄소 중립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탄소 중립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탄소 중립은 결론적으로
탄소를 제로화시켜서 우리 인간 지구촌이 복지 국가를 복지 세계를 만들고 또 정정 환경 속에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아주 좋은 그런 운동이죠.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모밀이기 때문에 산에 나무를 많이 심고 또 가꾸고 이런 것도 저희도 해야 될 사항이고요. 또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탄소 제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친환경 또 탄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감수할 수 있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면 살기 좋은 복지 지구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 스마실TV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